왼쪽 측면에서 스루잉. 길게 연결. 강지우 컵백 내줬고요. 뒤쪽에 슈팅! 골! 들어갑니다! 조미진! 세종 스포츠 토토 조미진이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후반 10분 조미진이 강지우의 컵백을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원정팀 세종 스포츠 토토의 기중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강지우의 낮고 빠른 크로스, 이를 조미진 선수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원정팀 세종 스포츠 토토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후반 들어서 사실 슈팅 찬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슈팅 찬스 만들어야겠고요. 오른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 뒤쪽 연결 한채리 슈팅! 들어갑니다! 한채리!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한채린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코어 1대1 서울시청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은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한채린 선수까지 공이 흘렀고 한채린이 왼발 슈팅, 강가의 선수가 막을 수 없는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한채린 선수의 귀여운 하트 세레머니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시청 1대1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의 홈팬들, 이 분위기, 경기장의 분위기, 그라운드의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채린과 유영화, 유영화와 한채린, 그리고 이를 막아야 되는 강가에 한채린 슈팅 굴절됐고요. 들어갑니다. 서울시청의 한채린 오늘 경기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한채린의 프리킥 득점, 서울시청 2대1로 앞서나갑니다. 지금은 벽에 맞고 절묘하게 굴절되면서 서울시청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프로킥 김소은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헤더 다시 한번 뒤로 연결된 공, 공 나가지 않았고요. 공중볼 들어갑니다. 신다면 세종 스포츠 도토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